문장이 너무 길고 문장 안에 넣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칠 때도 너무 힘이 들어요. 틀린 단어는 아니긴 하지만 글로 바꿀 때 조금은 조심하면 좋은 것. 더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드리는데요. 저는 첨삭을 맡게 된 소설을 쓰는 서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편소설 틈이라고 하는 소설이 개정판이 나와서 그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또 네 번째 소설집 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출간을 기다리면서 올려주신 우리 글들을 잘 보았습니다. 오늘의 원고는 꾸러기님의 산문입니다. 보내주신 사연은 제 글에 대해 평가를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긴 여운을 남기는 글을 쓰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줄지 궁금합니다.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가독성 있고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글이길 원하셨는데요. 그러면 한번 원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자면 망고가 이리 슬픈 과일이었던가. 제목이 조금 비장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조금 간략하게 하면 어떨까. 글의 제목은 가게 간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간판이 너무 휘황찬란하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약간 주춤하게 돼요. 망고는 슬픈 과일? 아니면 슬픈 과일이 된 망고? 이 정도만 해도 비장함이 조금 빠질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개 단락으로 주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식사를 끝내고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문단에는 우리 가족이 모이는 얘기, 그리고 식사를 하는 얘기가 먼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앞부분으로 제가 보내고 싶어요. 꺽쇠는 지우도록 하고요. 우리 가족은 모이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말은 왠지 약간 부정적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뭐 하기만 하면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모이면 이렇게 고쳐주면 좋겠죠.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이 열린다도 좋지만 펼쳐진다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화는 식사 시간을 시작으로 후식 먹을 때까지 이어진다. 여기서 독자들 중에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 때마다 혹은 식사마다 이런 건지, 아니면 이따금 모이면 대화를 하는 걸까? 이게 조금 궁금하죠. 정확한 상황을 마치 케이크 만들듯이 우리가 좋아하는 생크림도 올리고 체리도 올리고 그러면 너무 예쁜 이제 케이크가 되겠죠.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 가족이 언제 모일 때인지 늘 이러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늘 후식으로 과일을 내어주셨는데 예쁘고 좋은 과일 조각은 늘 우리에게 주시고 본인은 살이 잘려나간 과일대를 먼저 드셨다. 우리 여기서 이제 그림이 너무 잘 그려져요. 그리고 문장도 단정하게 잘 쓰셨고, 그런데 잘 익은 과일 조각은 본인은 과육을 잘라낸 씨앗 부분을 먼저 드셨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가 그림이 잘 그려지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이 될 텐데요. 식사를 끝내고 이번에는 엄마가 후식으로 이제 망고를 내오신 상황입니다. 망고가 숙성되어 지금이 딱 맛있을 때라며 어서 맛을 보라고 라고 할 때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죠. 우리가 글을 쓰고 나서 퇴고를 하다 보면 이렇게 단어가 만날 때가 있거든요. 단어가 아주 사소한 건데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달라져요. 엄마가 이제 후식으로 내오신 망고를 가지고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평소에 가족들이 과일을 먹던 것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게 되고요. 내용과 감정의 비약이 일어나요. 평소라면 엄마가 과일을 그냥 과육은 자식들 주고 본인은 또 씨앗 부분을 드셨을 텐데, 요번에 처음으로 엄마가 망고를 드신 적이 없어서 내가 이제 과일을 자르게 돼요. 한마디로 내가 이제 엄마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망고를 사 드신 적이 없어서 어떻게 먹는지 몰랐던 엄마를 대신해서 사이에, 먹기 좋게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내가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쓸 때 주어를 많이 쓰지 않는 편이 좋긴 하지만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와 다른 나의 역할이 생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이제 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구어체로 쓰는 단어들, 틀린 단어는 아니긴 하지만 글로 바꿀 때 조금은 조심하면 좋은 것들. 그래서 살이 아니라 망고를 잘라서 예쁜 접시에 담아드렸다. 그리고 나는 과육을 바르고 난 망고 갈비를. 사실은 망고 갈비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준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망고는 안에 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 들고 뜯는 걸 사람들이 사실 망고 갈비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꿀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좀 그림도 잘 어울리고 에세이기 때문에 망고 갈비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망고를 발라 먹고 있으니 과거의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과거의 엄마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자, 오버랩도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외래어이긴 한데 이럴 때는 떠올랐다로 한번 고쳐볼까요? 늘 습관처럼 당연해서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보지 못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겹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을 빼는 게 좋겠어요.
가져보지 못했다도 좋지만 여기서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은 갖다보다는 품다는 단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무조건 더 좋은 것만 챙겨주고 싶어했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왜 이제서야 알아차렸을까? 자, 이 문장은 우리가 내용은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글을 막 쓰시는 분들한테 많이 일어났는데 문장이 너무 길고 문장 안에 넣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칠 때도 너무 힘이 들어요. 뭘 고쳐도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문장을 쓰실 때 실수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단문으로 간단하게 하나의 얘기는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 글쓴이 분은 내가 이런 상황을 지나고 나서 엄마의 마음에 대해 깨닫게 된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 아마 이 글을 써 오셨을 거예요. 많은 작법 책에서 말하는 빌드업에 해당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엄마에 대한 이제 마음이 쭉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은 좀 뽐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식을 위해 헌신한, 헌신한이란 단어를 쓴 마음은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단어가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에도 조금 더 가느다라고 구체적인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서 평생 그렇게 자식을 위해 귀한 것을 내어준 엄마,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크기를 어찌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 이 문장을 보면 우리 글쓴이가 표현하실 때 약간 감탄의 방식으로 표현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쁘진 않지만 그게 반복되면 독자 입장에서는 조금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의 크기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 마음을 생각하니 금방 눈물이 차올랐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잘해야 독자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쓰는 사람은 너무 충만하고 자기는 잘 아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막 거대한 물살이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면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생각하니가 먼저 나와서 먹먹하고 눈물이 차오르는 순서를 조금 바꿔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눈물이 차오르는 걸 울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울지 않기 위해 추스르는 이 부분이 이제 이 글에서 어떤 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엄마와 대화하거나 혹은 그 주변 상황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문장이나 장면을 하나 정도 넣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나는 조금 눈물을 참는 것이 드러나면 독자에게 마무리까지 살짝 감정의 지연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읽으시는 독자들은 우리가 평소에 단순하게 된 걸 글 써주는 사람이 되게 세심하게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해줄 때 굉장한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좋았던 것처럼 사실 쓸 때 우리의 글도 내가 좋았던 글처럼 변형하면 아마 독자가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얼굴을 쳐다보면 눈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울음이 터져 나올 것 하면 조금 또 너무 여기서 세죠, 느낌이. 그래서 이럴 때도 그냥 터질 것, 한참 동안 속으로 삼켰다 정도로 하면 울음이나 눈물을 안 쓰고도 이 사람이 참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아마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이 망고가 이리 슬픈 과일일 줄이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마무리가 너무 좋았어요. 망고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보편의 의미, 망고는 뭐 맛이 있고 비싸고,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이 망고를 통해서 자신이 느낀 걸 전달하면서 이 글을 읽고 나서 독자는 새로운 망고를 만나게 되는 거죠. 슬퍼진 망고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문장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비장미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고치지 않고 맛을 좀 살려도 좋겠다. 그래서 이 문장의 비장미를 남겨두기 위해 앞에는 조금 전체적인 문장과 감정의 톤을 조금 다운하고 위에를 짠 하고 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글쓴이 분의 글을 보면 잘 읽혔으면 좋겠어요, 여운을 주고 싶어요 라고 하셨을 때 사실은 이미 이 글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감정을 잘 쌓아 올려서 오래 지속하기 위한 정보와 상황을 잘 정돈하는 순서들에 대한 부분, 겹치는 단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상적인 표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부분, 그런 것만 좀 정리하시고 나면 전체 구성만 잘 잡으시면 앞으로 굉장히 좋은 글을 쓰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글쓴이 분의 글은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그 감정에 대해서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에세이를 쓰시거나 산문을 쓰시는 많은 분들에게 교훈을 주거나 혹은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어서 오늘 첨삭이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해서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또 영상 보시고 나도 첨삭을 좀 받고 싶다, 글쓰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